냉장고에 넣어놓자. 고기하고 이런 것들, 파채 이런 것들. 계란. 넣어놓고 넣어놔야지. 자, 여러분, 숙소까지 오시는 수고 많으셨고요. 자, 오늘 낭만여행 춘천에서 2부의 순서를 잠시 후에 좀 주셔가지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휴식을 취하시고 잠시 후에 맑은 정신으로 2부의 문을 열어봅니다. 오케이! 근데 왜 이렇게 춥냐? 장작불 켜줄까? 예, 좀 오시는데 아주 작품성이 좋은 개그가 있어서 대대시 신하가 왕과 헤어질 때 하는 말은 아재 개그입니다. 신하와 신하가 왕과 헤어질 때 하는 말 안무랑궁. 정답은 세 글자고요. 신하강 아닙니다. 정답은 바이킹. 중학생 고등학생이 타고 다니는 차는 중고차. 연정우 씨 역시 아재군요. 정답입니다. 가슴 가신데 못 쓰는 가슴. 김사갓. 김사갓. 두 글자입니다. 오마이갓. 두 글자입니다. 쑥갓. 정답입니다. 딘딘 씨 1점 획득입니다. 아재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군. 말도 안 돼. 방구. 돼지가 방구를 끼면 문세윤. 정답 같지만 정답은요 돈가스가 되겠죠? 그렇다면 돼지가 떨어지면 돈벼락. 오, 정답입니다. 역시 아재 앞서가시네요. 돼지가 앉으면 돈방석. 대단합니다. 미국의 비는 LA 갈비. No, USB. 아! 어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요? 배쳤습니다. 아! 어, 열받아. 사람들을 일어나게 만드는 숫자는요? 18? 5? 5? 언제 끝나요? 너무 힘들어요. 많이 쇼핑을 했는데 물건이 다 별로였다면 세 글자입니다. 정답은요? 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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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 짜증나. 아, 그락? 어, 짜증나. 아, 그만해. 아, 신받아. 아, 재밌는데. 오래 살 것 같은 연예인은? 오래 살 것 같은 연예인. 오래? 오래 살 것 같은 연예인은요? 김래원? 아닙니다. 땡! 오. 김명민? 아닙니다. 장수원? 아닙니다. 정답은요? 이승기입니다. 이승기 씨입니다. 아, 진짜 짜증나. 너무 짜증나. 아, 얼마나 진짜로. 음색까지 있어, 이게.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 김민 씨, 웃음을 참으신다면 수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불암 시리즈입니다. 최불암이 손자랑 놀고 있었다. 손자가 말했다. Good morning. 최불암이 말한다. 그게 뭔 뜻이냐? 네, 영어로 안녕하세요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흐뭇해진 최불암 부엌으로 가서 김혜자한테 자랑하고 싶어졌다. 굿모닝! 시래기 국이에요. 시래기 국이에요. 뭐 국? 굿모닝. 굿모닝! 시래기 국이에요. 짜증나. 민니 씨. 실패하셨어요. 최악이야. 아, 짜증나. 시래기 국이에요. 아, 이거 괜찮은데. 세종대왕이 초콜릿을 주우면서 하는 말은? 이게 얼마나 있는 거야?
와, 재밌어. 우리 놀러 온 거 같아. 그럼 내가 라면을 해줄까? 형이 라면 담당이야. 그래? Let's go! 아니, 일단은... 일단은 형... 물을 좀... 물을 왜 넣어? 물을 좀... 물을 왜 넣어? 안 넣었어요, 형. 어떻게 할 거야? 저리 가봐. 일단은 이거 돼지랑 이거... 오케이. 자, 오늘 라면 김종민 셰프와 함께하는... 필요하면 얘기해, 그러면. 아, 집게랑 좀 가져와 주세요. 보조. 예, 제 보조입니다. 네. 파 좀 까주세요. 파 까요? 파 까고. 오케이. 먼저 볶으실 거. 몇 개 넣을 거야? 라면 네. 10개 다 넣을 거야? 그럼 하려는 대로 할게요. 종샵. 고추기름 들어가네요. 자, 고추기름으로 볶겠습니다. 좀 들어가네요. 자, 고추기름으로 볶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살짝, 제 약불로, 완전 약불로. 아, 이 디테일 보세요, 이게 뭐. 완전 약불로. 자, 한번 기름, 자! 아, 고추기름이 많이 들어가네요. 왜 그러냐면 아이고. 파를 넣어서 파기름을 살짝 낼 거예요. 파기름을 낸다. 거기에다가 이거 앞다리살도 이미 좀 먼저 넣어야 되지 않아? 너 지금 넣어. 전지가 좀 고기와 파를 같이 볼까요? 네. 좋아! 와우. 고추기름! 얼마나 넣어? 좀만 넣어, 기름 없나? 기름 식용유 없나? 식용유 없어요, 못 샀어요. 야, 잠깐! 아, 눈 매워. 야, 너 붙어! 아, 눈 매워! 못 샀어요. 야, 잠깐! 아, 눈 매워. 야, 너 붙어! 아, 눈 매워! 야, 불 줄여! 아, 센 불이 아니다. 네. 약불로, 오케이, 좋아! 자. 진짜 어마어마한 음식이 나올 것 같아. 지금 파채랑 고추기름밖에 안 넣었는데 자, 그다음에 스프 넣으시죠. 벌써요. 볼까요? 물 넣지 말고? 물 넣지 말고 스프 넣으십시오. 아, 스프 넣어야 돼요? 가시죠. 자. 이 평소에 이 라면을 좀 끓여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처음입니다. 아. 사실 저도 안 먹어봤어요. 아. 도전해보는 거야. 아니, 정민 씨. 실력에 비해서 너무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 안 해? 어? 네? 셰프는 좀 안 어울린 것 같은데? 아닌데? 아, 그래? 네. 맛을 한번 볼게요. 그럼요. 이거 들고 있어봐. 아, 스프를 먼저 좀 볶아주는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약간 매콤하게 불맛이 좀 첨가될 것 같은데. 얘가 고추기름 이제 되는 겁니다. 하나가 들어갔고요. 매운 라면. 야, 몇 개 넣을 건데? 자. 다 넣는 거 아니야? 다섯 개 정도 끓여야죠. 일단 다섯 개. 자. 아우. 자. 타는데? 자. 이거 형 물부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빨리 넣어. 뭘 넣어요? 빨리 넣어. 자. 소스? 스프. 자. 스프. 자. 빨리 스프. 괜찮은 거야? 괜찮아, 진짜 괜찮아. 들러 붙는데? 아니야. 자, 스프 넣고. 하나 더 넣어주고. 이게 빨리 안 그러면 탄다고. 빨리 넣어. 아, 인생을 이렇게 쫓기듯이 하나요? 아니, 빨리 스프 넣어. 그냥 하면 안 돼요? 야, 몇 개 넣었어? 4개째입니다. 4개, 5개. 덜어. 하나 더 넣어. 다 넣어. 탔네. 불냄새입니다, 이게. 아하, 좋아. 이거 약간 그... 이거 달라붙는 것 같은데. 얘 물러. 달라붙는 것 같은데. 얘 물러. 물? 물러. 물러. 얼마나 물러. 하나. 잠깐만. 오케이. 라면 끓이는 게 저렇게 치열한 일이었나? 하나. 저렇게 힘든 일이었어? 불을 올릴게요. 예, 반개. 불을 이제 올리십시오. 와, 끝났어. 예.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 이제 기본 소스가. 여섯 개니까 6개, 7개만 넣어주세요. 아니, 이게 300ml예요, 물이. 그러니까 7개. 7개? 네.